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2년 지오락평 나형 20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중심이요 2,0이고요. 아, 중심이 2,0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1이 지금 1C가 있어요.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요. 1C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 그럽니다. 그랬을 때 직선 또 L에 접하면서 중심이 얼마인? 여기 3,4. 그런 1C-의 반지름을 FR, 그 FR의 극한을 구하라 문제입니다. 자, 우리 뭘 구하시면 돼요? E1의 반지름을 구해야겠죠. 그럼 지 E1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? 아, E1은 뭐다? 중심이 3,3인데 이 L이랑 접하고 있구나. 그러면 이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자. 이 접선을 구할 건데 이 접선은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?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서 얘랑 접하는 겁니다. 그럼 우리 뭐야? 이 직선 구할까요?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, 기울기만 알려져 있고요. 지금 Y절편은 모르는 거예요. 즉, 이 Y절편만 좀 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요? 얘가 E1이랑 접한다. 그 원과 직선이 접한다 핵심 뭐예요?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죠. 따라서 지금 이 중심이 2,0이기 때문에 2,0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R이다. 됐네요. 써봅시다. 따라서 우리 직선 거리 구할 때는 조금 이쁘게 표현해서 넘어가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과 그리고 얼마 사이까지 거리? 2,0 사이 거리죠. 얘가 얼마라고요? r입니다. 거리 공식 쓸게요. 루트에 4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에다가 2랑 2 만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k가 되겠구나. 됐어요? 자, 그럼 우리 한번 k는 19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얘를 넘어가면은 루트 5r은 절대값 4마K거든요. 우리 절대값 좀 풀어주셔야 돼요. 절대값 푸는 방법 한쪽에 뿔마 붙여라. 됐죠? 자, 그러면 K 넘기고요. 나머지 쓰면은 4마뿔 루트 5R이다. 됐죠? 자, 일단 이 중에서 K값도 좀 설정을 할게요. K값은 당연히 누가 되겠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의 그림은 이쪽 오른쪽에서 접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딱 원이랑 접하는 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. 맞죠?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뭐예요? 위쪽을 선택할 거니까 Y절편 큰 거 선택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중에 Y절편 큰 거 플러스만 선택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지웁시다. 됐어요? 그러면 우리가 4 플러스 루트 5 R를 K라고 둔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저 FR은 얘 3,3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되겠다. 됐죠? 그래서 아, 다시 한번 더 FR 구할게요. FR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 다시 쓸게요. 그럼 2x 더하기 y에 마이너스에 4 플러스 루트 5r을 써주고요. k자리에. 얘와 어디까지의 거리다? 3,3까지의 거리가 그것이 FR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FR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에 4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에 만나고요. 6이고요. 더하기 3이고요. 요거 그대로 같아서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루트 5R이 되겠다. 됐죠? 자, 이제 뭐 하시라고요? 얘가 FR이고요. 리미트 R을 0으로 보내라. 됐죠? 그러면 극한 R을 이제 0으로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가 얼마다? 0으로 가는구나. 따라서 얘 0으로 가니까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고요. 9 빼기 4니까 5가 되고요. 분모도 루트 5니까 아, 계산하면 얼마다? 루트 5가 되겠다.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 만족한 답 얼마?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